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안 대신 단일의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것인지는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동부권은 전남도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지역 여건상 순천대 의대 설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제출했던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의대안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공모를 통해 단일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지 선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주도로 공모 절차를 밟겠다며 지역 내 의료 체계 완결성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의대를 고집하던 전라남도가 단일의대로 노선을 바꾼 건 전남권 의대 신설을 빨리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대통령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선언에 이어 정부 의료개혁 발표에서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남도의 결정에 지역사회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중심의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어 산재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순천대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의대 설립이 전남 지역의 30여 년 숙원인 만큼 동서부권 지역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만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병원이 들어갈 만한 지역이 어디가 더 대학병원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병원 수요를 따져야 될 것이고. 전라남도는 의대 규모 200명,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도가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 신설 추진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순천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어제의 성명에서 인구와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전남 대표 도시인 순천이 의대 설립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복잡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순천이 의대 최적지라며 전라남도가 빠르게 선택해 입지를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선 선상투표가 어제부터 나흘 동안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선장인 원양어선 등에 승선한 184명을 대상으로 선상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장소와 시간은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입회인 한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팩스로 투표지를 중앙선관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사전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선이 불발된 여수 을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격전지로 떠오른 여수 을 선거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후보가 여수형 기본사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또 율촌 지역을 의료와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신도시로 육성하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책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잘 알고 있고요. 조계원의 끈기와 뚝심,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택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해운조선거래소를 유치해 여수를 선박과 해운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 열리는 섬 박람회를 국가 행사로 전환해 개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6만 명이 나갔는데도 지금 아무 책임지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 끌어오기 위해서 저는 출마한 겁니다. 목표는 예산입니다. 진보당 여수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찬 후보는 올해 만 28살로 호남 지역 최연소 출마자입니다. 청년 정치인답게 신혼부부에게 10,000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여 후보는 모든 여수 시민에게 관광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독특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년 후보로서 기존의 기성정치인들이 해왔던 구태정치 잘 끝장낼 수 있는 최선의 적임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시장을 지낸 권호봉 후보는 컷오프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권 후보는 서부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양지구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호동 일원에 수중복합 레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율촌 지역 대학병원 유치와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저만큼 잘할 분이 계신가. 사전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위한 여수 을지역 후보들의 각축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법정 TV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여수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김형석, 진보당 이성수, 무소속 신성식 후보가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밝히고 여러 현안들에 대한 상호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105분 동안 진행되며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 2분기 제조업체들의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순천 보송 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113을 기록해 3분기 만에 기준치 100을 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초 계획한 상반기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유지할 계획인 업체는 전체 86%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가 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장금상선의 신규 컨테이너 동남아 항로를 광양항에 유치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이번 장금상선의 동남아 항로는 1800TEU급 선박 4척이 투입돼 주당 200TEU의 물량을 소화할 예정이며 연간 10,000TEU 이상의 물동량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투입 선박은 오는 18일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하고 28일 주기로 부산, 울산, 상하이, 자카르타 등을 거쳐 광양항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 첨단 상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흥군은 여기에 더해 나로 우주센터로 가는 도로망 구축 사업도 큰 틀에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과기부와 국토부, 국방부 등이 투자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 첨단 산단, 국방 우주발사장,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남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고흥우주국가산단에 대한 적극적인 예타 면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고흥군은 우주산업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흥읍에서 우주센터를 잇는 33.9km의 국도 15호선 확보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중량 우주발사체 기자재 수송이 어려워 4차로 신설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581억 원의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 2021년 국도에 대한 예타 면제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국도라는 말 대신 우주센터 연계 도로라는 용어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고흥군도 이미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위한 입주기업 협약식에서 이 도로의 확포장을 약속했습니다. 나라우주센터까지 접근성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고속도로와 철도도 추진하지만 우선은 공업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4차선 확포장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와 우주국가산단, 복합안보우주센터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송광사를 지키는 사천왕문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송광사 사천왕문을 포함해 구례 화엄사, 영암 불갑사 천왕문 등 총 9권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사 사천왕문은 지난 1612년 중창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치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예술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이순신 광장과 선소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조선 수군 출정식과 군사회의 모습을 재현한 연극, 의장대와 군악대 행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선보입니다. 또 활쏘기와 연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일반 가정주택에 자가 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지방 보조금을 추가로 선착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독주택 태양광 3kW 기준으로 90여만 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낚시와 어업 활동이 늘면서 최근 어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선 전복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헬기가 물에 빠진 선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다로 접근합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와 무사히 구조에 성공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어선 전복 사고를 대비한 해경과 민관 합동의 가상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낚시 어선이 예인선의 예인줄에 걸려 전복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예인줄과 낚시어선 마리노가 충돌하여 전복되었음. 정확한 상선 이름 및 세부 피해 상황은 현재 확인 중에 있음.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명 튜브를 낙하하는 등 최신 구조 장비도 활용됐습니다. 전복된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모두 18명. 표류 구멍벌레 낚시객 3명 구조 완료. 1명은 다리 골절로 부상이 심각한 상태이고. 특수구조대와 연안구조정, 구명벌 등을 통해 모두 신속히 구조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2월 해남의 한 전복 양식장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장 등 3명이 숨지는 등 선박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더 잦은 녹무기를 맞아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출항 통제 기준에 준수해 주시고 예보 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을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선박은 모두 128척. 이 가운데 30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80만 명도 붕괴됐습니다. 3월 기준 전남 지역의 인구는 179만 8,435명으로 2월보다 1,917명이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5,437명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여수가 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283명, 나주 185명, 해남 150명 등이었으며 신안군만 유일하게 93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인구는 지난 2020년 213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에는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17년에는 190만 명이 붕괴됐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순천 자연휴양림에 반려견 동반 전용객실이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순천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두 개소를 반려견 동반객실로 우선 시범 운영하며 점차적으로 반려견 동반 전용 객실을 추가하고 놀이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순천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동반 전용 숙소는 생후 6개월 이상 된 15kg 이하 강아지로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이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맹견 8종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입주해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센터는 현재 연간 1억 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청사를 건립할 경우 여수시의 지원도 받지 못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사천시는 부지 제공 등을 제안하며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박람회장 국제관에 입주해 있는 해양연구센터는 해상 해안 국립공원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 연구하는 공공기관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로 연양들 일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로 연양동 연양들 일원을 최종 확정 통보해옴에 따라 어제자로 최종 결정 고시 절차까지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영산강 유역환경청과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 시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